안녕하세요. 뷰티 유튜버 송냥이에요.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베이스 메이크업을 데려왔어요. 그럼 오늘도 생얼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스킨케어를 마친 후 아직 흡수가 되지 않은 수분크림을 미스트 적진 솜으로 정리해줄게요. 전 흡수가 굉장히 느린 편이라 크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베이스를 바르면 쉽게 뭉치고 밀리더라고요. 윤곽 연출과 선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선크림을 양볼 이마, 콧 등 턱에 소량 발라 손으로 톡톡 두들기며 흡수시켜줄게요. 이 제품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. 정말 윤곽 연출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. 왼쪽 볼에 붉은기와 잡티를 커버하기 위해 더샘 컨실러를 소량 발라 에어퍼프로 두들겨줄게요. 가장 밝은 컬러인데도 커버가 정말 잘 되고 촉촉하게 연출돼서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. 개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한 후보다는 전에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. 헤라 미스트 쿠션 내용물을 퍼프에 한번 묻힌 상태에서 그 양으로만 1차 커버해줄게요. 에어 쿠션은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는 것보단 소량씩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줘야 뭉치지 않고 커버력 있게 연출할 수 있어요. 전 보통 처음에는 얼굴 전체를 바르고 2차로는 이마와 C존, 콧 등에만 소량 발라주는 편이에요. 스크류 브러쉬로 먼저 눈썹 결을 정리해주세요. 파운데이션이 눈썹 사이사이에 묻게 되면 파우더가 뭉칠 수 있으니 꼭 정리해주는 단계가 필요해요. 갤랑 아이브로우 키트 세 번째 컬러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 눈썹 끝부터 그려줄게요. 중간부터 끝까지는 세 번째 컬러로, 그리고 중간부터 앞부분까지는 더 연한 컬러로 발라주시면 돼요. 마지막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. 하이라이터는 넓은 브러쉬에 묻혀 눈썹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. 바른 후에는 뭉칠 수 있으니 손으로 살살 펴주세요. 아트클래스 중간과 오른쪽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 턱 라인 부분에 발라준 후 남은 양으로 헤어라인도 함께 정리해줄게요. 이렇게 하면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노즈는 중간과 왼쪽 컬러를 함께 사용하여 눈썹과 연결되도록 그려줄게요. 그 다음 코를 오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코 중간은 비워둔 상태로 사선 쉐딩을 넣어줄게요. 생기있는 이미지를 위해 코랄피 크림 블러셔를 볼 중앙에 소량 바른 후 손으로 툭툭 두들겨줄게요. 마지막으로 펜타입 하이라이터를 눈 밑, 이마, 콧 등 턱에 소량 발라준 후 에어퍼프로 두들겨줄게요. 컬러가 기존에 바른 미스트 쿠션보다 밝아서 얼굴 안쪽에만 다시 발라주면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. 다시 하이라이터를 C존과 콧등 그리고 입술 산에 터치하여 포인트를 줄게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픽서를 얼굴 전체에 뿌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 완성된 베이스 메이크업. 전 커버보다도 윤기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서 하이라이터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럼 다음에도 영상 요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.